하겠습니다. 팔고 올게. 예, 할매 많이 팔고 오게. 빨리. 아버지 깨미 같은데. 아, 멀미에서 뭔가 멀미. 진짜 멀미입니까? 네. 어머니는 45년 동안 이 길을 다니며 생선을 팔았다는데요. 잡아가 직접 간 게 좀 싸게 파니까 또 갱매하는 것보다 조금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. 예, 그런 게. 그럼 가는 데 어머니가 딱 앉아서 파는 데 따로 있습니까? 따로 없습니다. 우리는 잡아갖고 간 게 뭐 이 내 자리고 저도 벌고 막 빈대만 심어 가서 앉아서 판다. 비가 이렇게 오는데 장사가 잘 될까요? 참 걱정입니다. 여기가 시장이에요, 시장. 아, 여기가, 야. 예. 여기서 어머니 나부터 팔 거네, 야. 저쪽 안에 들어갔어. 아, 여기가 이제 생선줄입니까? 네. 와, 이 딸치 맛있는 긴데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예. 남해의 신선한 해산물부터 다양한 종류의 건어물도 한자리에. 이곳에선 약간의 자리세만 내면 생선을 팔 수 있다는데요. 아, 요 앉으면 되네, 야. 아, 그래, 야. 야, 얘 볼라고 막 잡아왔는데. 얘는 볼라고 없네. 같은 어종은 아니네, 그지, 야. 감식이. 세미. 가보니까. 이거 뭐, 얘 다 사삐셔. 어머, 비싸게 판다는데. 아유, 비싸게 안 팔기라. 어머, 야, 시장에 인심 다 잃는 거야. 아유, 숨쪽 실어봐야 돈을 벌어야 안 벌어도 너무 못 벌인데. 물건 받았어. 이래 얼마 받았기라. 그거, 몸값 한 5만 원 받을까? 다 해서 5만 원? 내가 사갖게 5만 원. 겨우 5만 원이라니.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, 어머니? 올라타 가세요. 예. 그럼 이걸 갖다가 40년 어머니 팔아셨다 그랬잖아요. 예. 여기서 번 돈을 갖다가 다 어디에 썼습니까, 그럼? 이제 김 먹고 살았지. 너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내로 밥이 주는 거. 쌀포나 먹고 밥포나 먹고. 요새 아들 하나 키우면 돈이 얼마입니까? 예. 아랑게 아들 이제 그 키움으로 욕받습니다, 내가. 아, 이거 팔아 그 돈을 가지고. 예. 아이고. 아니, 어머니, 이제 자녀들이, 이제 어머니 아버지 연세가 계시니까. 예. 또 집에 편안하게 이렇게 쉬라고 계시라 소리 안 합니까? 아들이 이제 모느라 크게 모느라 해도 이제 내 용돈은 내가 뿌리 쓰게 안 되겠습니까? 그리고 또 뭐 손이들 용돈도 주고 내도 쓰고 뭐 그러지. 그나저나 시장에 손님이 너무 없어 큰일입니다. 사람들이 오늘 잠이 많이 없다. 오늘 비가 오니까 사람이. 아, 그래요? 그래, 좀 오는 사람, 가는 사람 있어요. 뭐, 좀, 뭐, 좀 사락하기도 하고 할 텐데. 올라니, 뭐, 이러면 잠시라도 봅니다. 고기가 좋은 게 보고, 아무 사람이 없을 그릇이 고기 팔아 옵니다. 볼래기 사이소! 볼래기 사이소, 볼래기! 볼래기 사이소!